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2 6번 주제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걸 주제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실 주제문이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 어휘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만약 추천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휘 문제로 추천하니까 분홍색에 좀 집중을 하면서 내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 Higher density living. 아주 인구 밀도가 더 높은 곳에 사는 것은 어디? 도시에서.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산다라는 것은 뜻합니다. 뭐를? Fewer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정원 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자, 그리고 이건 병렬이네. 그리고 또 뭐를 뜻한다? 바로 정원. 현대 가정에 있어서의 정원이 are constantly, 끊임없이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 자,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정원 공간을 더 적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원 공간을 가질 수 있겠지. 그리고 정원이 당연히 끊임없이 작아지지 않겠니? This is one reason. 이것이 이유입니다.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ublic gardens. 공공 정원을 유지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건 요거 병렬이네. 또 뭐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Integrating. 정원 공간을 새로운 개발 지역에 통합시키는 것이 것에 대한 중요성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공 정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원 공간을 새로운 개발 지역에 어떤 통합시키는 게 바로 공공 정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뭐 답은 그냥 볼 것 없이 significance, 중요성, 지역 공공 정원의 중요성, 밀도 높은 도시에서 답은 4번이었다. 자, 어쨌든 계속 따라가자. 여기서도 어휘 체크해야 될거 바로 integrating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많은 혜택들, 얘는 이렇게 PP 형용사지. 어떤 혜택들? 정원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혜택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to enjoy, 즐기기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즐길 그런 많은 혜택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 어디에서? 공공정원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그러니까 공공정원과 공원에서 우리가 즐기게 되는 그런 많은 혜택들, 정원에 의해 제공되는 많은 혜택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종종 바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결혼식, 파티, 가족 모임, 모든 종류의 가족 모임의 장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 혜택들이지, 공공장소에. 그러면서 공공정원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Provide a with b, 어떤 기회를, 또 뭐에 대한 기회? 오락, 사색, 교육, 그리고 영감에 대한 이런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 그들의 중요성,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cannot be overstated.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이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휘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은 자, 뭐한다? 이렇게 병렬이잖아. X, Y will only grow. 단지 잘할 것입니다. 뭐? 더 높은 밀도, 인구 밀도 속에서 사는 것이 deprive A of B.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정원의 공간을 뺏어가는 가운데. 그치? 자, 이렇게 더 점점 더 도시는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원 공간은 없어지잖아. 개인 정원 공간이.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뭐한다? 단지 잘할 것이다. 아, 이것도 표시나 하자. 어휘에 이것도 잘하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자, whether 해가지고 이런 부사절이야. whether절 어디까지 갈까? 이게 여기까지 간다. 그럼 뭐 그것이 장소로서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 바로 친구와 사회하는 장소, 스포츠하는 장소, 요가 실행하는 장소, 명상하는 장소, 피크닉, 탐사, 그 다음에 놀이, 그리고 배우는 장소로이든지 간에 뭐에 대해서? 바로 그 자연세계에 대해서 이거든지 간에 너의 지역 공원은 has much to offer, 제공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even if, 비록 당신이 do have your own garden,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공공 공원과 같은 곳은 제공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굉장히 좋았다. 만일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어휘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이들 중에서 만일 선생님이 좀 추천한다면, 빈칸 추천한다면 이런 부분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제문 같은 부분도 뭐 빈칸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 하지만 선생님이 1순위로 생각하는 문제는 뭐였다? 바로 어휘 문제였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 전체적인 연결성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6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